지금 저희 카센터에서 한 100m 지금 이제 좀 걸어왔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수유육치안센터. 오케이, 보이실까요? 여기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일반 파출소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강북구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마을 동네 뭐 커피도 타서 먹고 그다음에 취미 활동도 할수 있고 그런 이제 문화 파출소라고 해요, 여기는. 자, 여기 보면 대구 반야마을 막창 우리 후배가 하는 술집이에요, 술집. 자, 노래방도 있고 수유 칼국수도 있고. 그래도 있을 만한 건다 있어요, 저희 동네에는. 뭐 물가가 그렇게 우리는 높진 않아요, 이 강북구에는. 서민들이 와서 살기는 좀 편해요. 이렇게 보시면. 코인 노래방도 있고, 그다음 저희 장면 우체국도 있고, 손실어워요. 일단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눈 오는 날입니다.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진짜 지금 눈이 조금씩 더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퇴근을 제가 이 오토바이로 거의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놓고 지금 걸어서 우산 쓰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차량한다고 하는데 눈이 부시네요. 시간이 늦어서 인적도 없고 차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별로 없어요. 여기 옆에 부동산, 좋은 집 부동산. 그다음에 차들 보시면 눈이 하얗게 소복소복 쌓여 있어요. 우측 옆에는 시유 편의점. 편의점은 24시니까 항상 불이 밝혀져 있겠죠. 바람도 불고, 섬도 조금 시렵네요. 저는 지금 어른이 돼서는 눈 오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눈이 오면 제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없이 엄청 몸이 바빠요. 지금 하얀 눈은 보이시죠? 골목길마다. 여기는, 로또 복권 판매점. 추워져서 손이 고파요. 우측에는 준 헤어 살롱, 남자분이 하는 미용실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걸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제가 집이 카센타하고 가까워서 거의 걸어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애마, 오토바이, 그게 제 발이었죠.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아니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내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눈 맞으면서 우산 쓰고 이렇게 걸어간 그런 기분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지금 한 4분? 4분 걸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한 3분의 2 정도는 왔어요. 도로는 그래도 눈이 녹아서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고요. 제가 저번에 깜깜하게 찍었던 장면시장 입구예요. 색연필 여기 문구점도 있고 부동산이 저희 동네는 많아요. 아, 손이 고봐요. 아, 장갑을 안 꼈더니 손이 시려워요, 시려워. 야, 이런 게 실방이구나. 실방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얀 눈은 보이시죠? 눈 좋아하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영상도. 꽃 싣고 다니는 트럭도 하얗게 눈꽃을 피우고 있고요. 가로등도 영상으로 보니까 운치가 있고 좋네요. 아, 거의 저희 집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앞으로 한 20m? 그래도 요즘 서울은 가로등이 거의 다 LED로 바뀌었어요, LED. 전기 소모가 별로 없죠, LED. 아, 이제 저희 집에 다 왔네요. 여기서 일단 영상, 그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